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왔습니다. 오늘은 공룡사를 해서 의상능선을 또 뜯어먹을 생각이에요. 네, 같이 하시죠. 오늘도 의상능선 옆구리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출발은 산성 입구에서 하고요. 코스는 초급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장비를 고프로 8로 바꾸고 처음 촬영입니다. 북한천 따라 쭉쭉 올라갑니다. 북한산은 건천인데 겨울인데도 물이 무척 많네요. 공룡사 올라가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공룡사로 해서 중치봉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그마한 폭포가 꽁꽁 얼었네요. 산행한 날이 제법 쌀쌀한 날씨였어요. 응달이라 그런지 서늘합니다. 눈이 왔는지 하나도 안 녹았네요. 올겨울 처음 눈을 밟아봅니다. 깜빡 잊고 아이젠을 안 갖고 왔는데 큰일입니다. 겨울 산행 시 아이젠과 스페이츠는 필수입니다. 거의 기다시피 능선까지 올라왔네요. 아직도 중치봉까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소나무 사이로 삼각산이 보이네요.
노적봉 암벽이 꼭 노적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중치봉 바로 밑으로 올라섰습니다. 삼각산, 의상능선, 비봉능선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도 다 먹고요. 겨울철에는 컵라면을 컵라면채로 갖고 오시는 것보다 컵라면을 온 통에 넣어갖고 갖고 오시는 게 더 맛있고 따뜻하게 끝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부항동 안문에서 부항사지로 하산합니다. 눈이 그대로 있어 미끄럽습니다. 친구가 명사전대요. 눈으로 나무를 맞췄어요. 오랜 친구와 산행은 늘 즐겁지요. 장난도 쳐가면서. 친구가 얼음물에 족탕을 하네요. 허허.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넙니다. 아직도 미끄럽습니다. 조심, 조심. 도수님이 무거운 걸망에 아이젠까지 드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힘들어 보입니다.
화산길의 신기한 현상을 보았어요. 만리산의 옆 고드름은 고인물의 솟아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 옆 고드름은 흐르는 물에 솟아나와 있습니다. 옆 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산행부터 행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나눠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STV 채널 올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시 공룡사 입구 올라가는 길로 나왔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